자, 이런 거 잘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요리를 하다가 배고플 수 있으니까 내 먹방용 콩국수 콩물과 치즈. 치즈를 올리브오일에 넣으면 맛없겠지? 고소해. 엄마가 콩국수 먹으라고 콩물 해다 줬는데 개맛있음. 재료 가져오는 그 짧은 사이에 콩국수 하나를 뚝딱 말아서 드셨네. 식전 간식 에피타이저. 왜냐면 내가 손이 커가지고 식탐이 있어서 배가 고프면 파스타를 엄청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이걸 미리 먹어줘야 돼. 와,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다 먹었다. 콩국수 소금이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철민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원팬 갤릭 페스타 휘적휘적 파스타를 만들어 먹을 텐데, 귀찮아서 새우 같은 거는 손질하기 귀찮아서 뺐고, 제가 먹고 싶은 만큼 세팅을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깐 마늘을 얇게 썬다. 가로 열고 8톨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제가 마늘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를 갖고 왔네요. 그럼 5개를 먹어버리면 되겠죠? 자, 까야 돼. 근데 이거 손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이 꼭대리 같은 거 잘라내야 되나, 이렇게? 꼭지를 땄어. 이 끝에도 따? 여기에 뭐 농약 같은 거 없나? 어, 매운데? 어떻게 하죠? 썰어? 그냥 넣으면 안 돼? 어, 맵다. 도마? 도마 있는데 도마 찍기 귀찮지 않아? 나 도마 좋은 거 있는데? 도마 갖고 올까? 근데 이거 썰면은 설거지 어떻게 해? 귀찮은데? 약간 그거 같지 않아? 태권도 격파. 아! 자,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하는 요리는 뭐 잘하는 거 할 거면 셰프님 거 보시겠지, 그죠? 저는 그냥 내가 먹기 편하게 할 건데 도마 쓰고 이거 쓰고 정식으로 할 거면 솔직히 자취생분들 설거지하기도 귀찮고 너무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존형 요리. 마늘을 깝니다. 아까 깐 마늘 어디 갔냐? 끝에만 똑똑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 마늘이 매운지 한번 먹어볼게요. 오, 매워. 오, 매워. 오, 매워. 오. 오. 자, 이거를 잘라볼게요. 여기다 접시에 대고 자르면 어떨까? 접시에 기스나나? 반만 자르자. 후라이팬에 대고 자를까? 야, 치즈에 대고 자르자. 이건 좀 기스나도 돼. 간이 도마. 어차피 내가 먹을 거잖아. 치즈는 뭉텅뭉텅하니까 괜찮다, 그지? 야, 돼, 돼. 요렇게? 짜잔, 반갈죽. 자, 이렇게 해서 반만 자를게요, 귀찮으니까. 자, 여기다가 하나하나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치즈에다 대고 반. 답답해 하지 말기, 답답해 하지 말기, 답답해 하지 말기. 답답해 하지 말기. 오, 이거 잘 잘랐다. 이거는 약간 얄쌍해서 손 씻었습니다. 내가 먹을 거니까 더럽다고 하기 없기. 야, 치즈도마 괜찮은데? 푹신푹신해. 마늘을 원래 8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2인분. 나는 3인분을 해 먹을 거야. 그러니까 12쪽으로 할게요. 13개를 갖고 와서 하나 씹어 먹었으니까 12쪽 딱 맞겠죠? 자, 여기 정량의 1.5배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조심해, 손 조심해. 피나면 안 돼. 피맛 들어가. 선지국대. 자, 이렇게 해서 마늘을 썰었는데,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두 번째 중불을 켠다. 이거? 중불? 올리브유를 4큰술을 두르래. 마늘 다 탄다고? 아직 안 타. 이거는 후라이팬이랑 달라서 그렇게 빨리 안 익어. 한 큰술 흘린 것도 있으니까 3큰술 반. 근데 나는 3인분을 해 먹을 거잖아. 그러면 6스푼을 넣으면 되나? 큰술 2큰술. 근데 여기 면 3개가 다 3인분이 익혀지나? 자, 이렇게 모자라면 더 넣으면 되지 뭐. 자, 기름에 마늘향이 올라오도록 휘적휘적 타지 않게 저어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비염이라 냄새를 잘 못 막는데? 소금을 한 꼬집을 뿌리래. 자, 한 꼬집. 꼬집? 요만큼? 근데 나는 3인분을 해먹을 거니까 반 꼬집 더. 반 꼬집 더. 이렇게. 자, 스파게티면 3인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한 봉이 한 3인분 정도 될걸? 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하나에 4~5인분이야? 어 그래? 그럼 얼마나 넣어야 돼 이걸? 그거에 3분의 1 정도 넣으면 됩니다.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모은 게 1인분임. 500원짜리 동전 크기? 한 반 정도 하니까 500원짜리 크기인데? 그거 이게 2인분이야? 아 진짜? 그럼 이거에 반만큼 넣으면 된다고? 야 탄다. 자 스파게티면을 넣을게요. 야 근데 여기다 넣는 게 맞아? 물 없어? 요만큼만 더 넣자. 한 번만 더 넣자. 이게 맞나? 이 다음에 맛술을 네 큰술. 물에 따로 넣어서 삶아야 돼요. 물 1리터에 소금 10g 넣으면 돼. 아니야 맛술 네 큰. 기다려봐 시킨 대로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면을 그렇죠. 삶고 넣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다음에 물 400ml 엿다 넣고 강불로 끓. 니들 원팬 파스타 안 해봤냐? 물 400ml 엿다 넣고 끓이는 거거든? 마늘이 많이 들어갔나? 왜 이렇게 맵지? 그럼 나는 3인분이니까 600ml 넉넉하게. 사돌짬뽕이 사람 다 망쳐버렸네. 아니야 왜 3인분이잖아 1.5배잖아 야 근데 후라이팬이 작은데? 200ml 남겨볼게. 400만 넣어볼게. 아 근데 면이 안 잠기는데? 아니 이렇게 하는 건데? 원팬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근데 면이 잠겨야 되는 거 아니야? 부러뜨려 넣을 걸 그랬나? 반토막 할 걸 그랬나? 눌러서 어거지로 넣으라고? 아 이렇게 그럼 다음 단계를 준비해 놓자. 자 9분을 끓인 잠깐만 물 400ml에 넣고 불 강불로 9분 끓이기. 강불? 아 강불이었잖아. 에이 강불인데. 자 그러면 끓으면 중불로 내리고 면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가도록 휘적휘적. 소금을 한 꼬집 뿌리고 수시로 면을 휘적휘적. 야 끝났어. 이제 끓으면 넣고 익히면 돼. 그 다음에 아 베이컨 준비하자. 베이컨 페퍼론치도 있고 파마산 치즈 있고. 파마산 치즈 뚜껑 따나? 파마산 치즈 이거 뚜껑 따나? 퍼메이산? 그럼 베이컨은 안 굽고 그냥 넣는 거임. 그런가 봐. 맛을 볼게요. 퍼메산을. 맛없는데? 설수형 파스타 레시피. 스스들을 열받게 한다. 베이컨을 구워야지 저기 한 건 안 돼. 그 돈으로 파스타를 사먹는다. 야 맛없는데? 파마는 짭짤한 거 아니었어? 몇 개를 넣어야 돼 이거를? 많이 넣을수록 좋지 않을까? 고기니까? 고기는 다다익선이잖아. 가운데에 베이컨 큰 거 하나 있네요. 라면 끓이기 정도의 난이도. 베이컨을 통으로 넣어도 되겠지? 만큼 쉽다고 안 했다. 면을 담그라고? 아씨 바른 대로 불어! 새우가 좋아 베이컨이 좋아. 솔직히 말하면 목숨만 살려주마. 야 이거 마늘 탕면 아니야? 아 이제 야 들어간다. 면 들어간다. 면이 익으니까 꼿꼿했던 게 나한테 굴복하기 시작했음. 망하면 면만 건져서 아까 콩국수 국물에 넣어 먹을 뿐. 그것도 좋아. 자 이제 베이컨을 넣을 건데 베이컨을 한 두 줄만 넣을까? 너무 많이 넣으면 돼지 같으니까. 괜찮아 간만 맞으면 먹을만 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면은 실패하기 힘들어. 어떻게 끊느냐? 형 망할 것 같으면 재빨리 라면 스프만 넣어 부르면 무조건 두툼해. 햄스빌 두툼한 굿베이컨 3개 넣자. 3인분이니까 한 사람당 한 줄은 줘야지. 면이 증식을 하는데 형 베이컨은 비양가위 가져와서 잘라 넣죠. 아 그럴까? 가위 또 설거지해야 되잖아. 아니 지금 이걸로 자르자. 이거 이걸로 한 3등분 하면 되잖아. 도축장에서 고기 썰듯이 손 씻고 왔잖아. 맛있겠는데? 저 이런 거 잘합니다. 약간 위치랑 잘 잡아주면 금방 썰리. 음메랑 철수랑 종수랑 셋이서 먹을 겁니다. 3인분 음메니은. 맞아요. 아 좋아. 정확히 9등분. 손 씻고 오자. 아 나는 좀 깔끔한 스타일이라. 설거지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리셨나요? 베이컨은 그냥 먹으면 안 돼? 아, 배고프다. 형 다음 침철단 할 때 똑같이 해서 침단한테 먹여주자.
아 근데 걔네보단 사람인데, 걔네랑은 그렇게 차이 안. 걔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인생을 부정당하는 기분일 것 같은 이 형 팬서 할 때보다 이거 하는 게 더 답답하고 열받. 면 익었냐고? 면 이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면 하나 꺼내서 딱 이렇게 던져가지고 붙으면 익은 거잖아. 나 그거 봤어. 아직 2분이 남았지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서가 아니고 면의 강직. 저는 알단테 좋아하거든. 약간 심이 약간 오독오독한 느낌 좋아하거든. 다 먹고 치과 가면 되겠다. 야, 딱딱하다. 먹을만해. 아직 먹을만해. 자, 이제 할 거는 소금 꼬집 넣고 면을 수시로 휘적휘적. 9분 타이머 끝나고 베이컨 넣고 중간 불로 휘적휘적 2분. 페퍼론치노 두 꿈 있고 휘적휘적 불 끄고 1분 내기. 자, 휘적휘적 중이에요. 아, 9분 타이머가 종료됐대.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베이컨을 넣고 이상한 거 먹어서 내일 배탈 이슈로 휴방입니다. 그럴 수도 있음. 야, 베이컨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1명이라도 맛소금 때려 넣으면 먹을만함. 그니까 야, 베이컨이 너무 많은데? 아니 휘적휘적이 안 돼. 꽉 찼어. 설마 저 냄비에 있는 거 다 먹는 거 아니더라. 답답해 원텐이 아니라 원펀맨으로 치고 싶다라고 할 뻔. 자, 면 사이로 들어가라 휘적휘적. 면 사이로 들어가라 베이컨 휘적휘적. 베이컨 너무 많이 넣었다. 페퍼런치 넣어? 아! 조금 안 뜯었다. 아이 참 2분 빨리 넣어야 돼. 페퍼론치노를 두 꼬집. 바스라서 넣어? 바스라? 바스라? 어떻게 넣어? 아씨. 그냥 넣어. 부셔야 돼? 와, 요리사 같다잉? 야, 요리사 같다잉? 휘적휘적. 손 씻고 휘적휘적하고 휘적휘적하게 바빠. 들러붙어. 휘적휘적. 1분 동안 휘적휘적. 아, 더 세 꼬집을 넣어야 되는데. 왜냐면 난 3인분이니까. 한 꼬집 더 넣어. 여기는 2인분 기준이야. 매울지도 모르니 눈 비벼서 알아보자. 매워? 그만 넣어? 알았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휘적휘적. 진짜 먹을 때 기대된다. 반응이 어떨까?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 마늘에 소금에 면에 베이컨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맛이 없지? 자, 여러분 끝나가요. 3, 2, 1, 땡땡땡땡 휘적휘적 끝. 맛없으면 치킨 스톡 때려 넣으신. 아, 간을 보고 취향에 맞춰 소금 넣기. 간을 볼까요? 휘적휘적. 김치 가져오기 1분 전. 와, 씨, 너무 싱거운데? 휘적휘적. 아, 파마산 치즈 뿌려야 돼. 파마산 치즈. 야, 그래. 소금은 짜게 안 먹으려고 내가 2인분만 뿌렸다. 요 정도? 휘적휘적. 형님, 소금 넣지 말고 치즈 저거 다 넣으면 간 맞음. 아, 그래? 휘적휘적. 킹치 로제 파스타 각이다. 휘적휘적. 아, 맛있겠다. 와, 눈이 내린 것 같다. 눈꽃 파스타인가? 자, 이래서 완성이 됐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손 씻고 와서 먹을 이거 치우고. 저 깔끔한 사람이니까 통천 어디 제가 양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혹시 넘어올 수 있으니까 냅두고 파스타지. 이러면 어때? 이러면 어때? 이렇게 됐어. 휘적휘적.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저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그럴싸하지. 자, 이제 다시 불 켜고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먹고 싶죠? 부럽자. 자, 이거 다 못 먹으면 오늘 넌 죽어. 아, 다 어떻게 먹어? 양이 많은데? 자, 먹어보겠습니다. 휘적휘적. 파마산이 짭짤해서 괜찮을 듯?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나 이거 팔 거 아니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요. 먹는 거에 거짓말 안 한다고 했죠. 기대하겠습니다. 야, 맛있는데? 이게 혼자 5인분 때려 먹는 원맨 파스타인가요? 야, 파마산 치즈가 맛있네. 밥에다가 약간 그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이현이 저걸 먹고 배불러 할 것인가이다. 아, 좀 싱거웠는데 면에다가 베이컨에 파마산 뿌리니까 진짜 먹을만해. 그냥 밥 같아. 밥 밥 위에다가 치즈 뿌려가지고 베이컨이랑 먹는 맛이야. 라면이 낫냐고? 라면이 난데? 맛이 있어. 배부른데 뭔가 단맛이 부족하네. 따단 그래서 어제 시킨 캔디바입니다. 에이 진짜. 아, 라면은 맛있어. 근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야식 좀 시키고 와서 정산할게요. 크크. 진짜 미국식 밥 같아. 라면 밥. 그러니까 파스타라는 느낌이 전혀 안 나고 기름도 없는 것이 크림도 없는 것이 그렇다고 토마토 소스도 없어. 그냥 면을 삶아서 거기다가 치즈 뿌려가지고 그 베이컨이랑 먹는 느낌이야. 기름 넣었어. 올리브 여섯 큰술이 넣었어. 지금 여기다 올리브유를 뿌리면 어때? 어? 오일 파스타는 원래 오일이 밑에 고일 정도로 많아야 함. 형 지금 며칠 드셨는데 양이 안 줄어요. 아 원래 뿌리기 돼? 좋아. 이런 맛이 더해지겠지? 그만? 원팬 파스타트 설거지 한두 개 덜 하겠다고 파스타 맛대가리 없이 조리하는 게을. 뭔가 파스타가 심심한가요? 맛소금을 뿌려보세요. 최후의 수단입니다. 야 괜히 뿌렸어. 올리브 향 너무 많이 나. 나 비비라고? 아 진작 얘기를 하지. 안되겠다 파마산 치즈 투입. 파르메산? 라면 스프 같은 느낌이죠? 형 참기름이랑 고추장 넣고 비빔국수로 바꾸자. 그럴까? 파마산 치즈 투입! 자 먹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의 탄수화물 초과식. 맛이 변했는데? 아까는 밥 같았다면 지금 올리브오일을 넣어서 올리브 향이 나고 치즈 맛이 더 살아나는데? 오일 넣고 치즈 넣고 간 세서 다시 면 넣고 오일 넣고 치즈 넣고 다시 면 넣고 치즈 넣고. 약간 살찌고 싶은 사람도 이거 먹으면 살 완전 많이 찌겠다. 티리엘도 아니고 새끼를 한 번에 몰아서 먹네. 먹을만한데 맛없다. 그러니까 먹을 순 있어. 1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 돈 내고 사먹는다면 한 3, 4점 정도. 내가 만든 음식치고는 이거는 라면이랑 계란후라이 다음으로 괜찮은데? 다는 못 먹어 배불러서. 놔뒀다가 이따가 좀 배 좀 꺼지고 먹으면 먹을 수 있을 듯? 한 입만 더 먹죠. 이번에는 마늘이랑 베이컨이랑 올려가지고 밥 반찬. 쌈밥 같은 느낌이다. 삼겹살에 마늘 쌈장 올려서 밥에 먹는 것처럼 베이컨에 마늘 올려서 파스타 면이랑 먹기. 치즈도 뿌리자. 형님 어디 몸 안 좋으신가요? 왜 이렇게 소식하신 뼈밖에 안 남았네. 파르메산 치즈도 뿌려가지고 쌈장 대신 파르메산 치즈 한 젓가락 듬뿍 떠서. 이것이 철면수심의 정실력. 마섭지 않은데 최면 걸면 마섭던 게 마섭슴. 응? 자, 입 좀 헹구고. 아,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원팬 갈릭 휘적휘적 파스타 먹어봤는데 사먹는 게 맛있습니다. 하지만 해봤다는 데 이의가 있는 거죠. 저는 앞으로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팬 갈릭 휘적휘적 파스타 잘 먹어봤고 이래서 셰프분들이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며, 저는 여기까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음식은 여기 그대로 뒀다가 이따 방송 진행하다 또 먹을 거고, 다음에는 또 다른 좀 더 쉽고, 파스타보다 더 쉬운 요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쉽고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잘 먹었습니다. 사람도 요리하다 말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틀렸어. 나 같은 사람은 요리하다 망할 수 있다. 망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야, 비빔면에 그 차돌박이가 맛있네. 대패 삼겹살이. 그지? 뭐야 이거? 파스타가 맛없는 요리구만. 한국 인스턴트 라면이 짱이다. 자, 안녕. 다음에 봐요.